자,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주시더니 또 한쪽에서는 보물을 땅에다 쌓지 말라 하시니, 이건 어쩌면 이것이 두 말씀을 조화를 이룰까 하다가 내 나름대로 찾은 해답이, 그래,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다 끼고 걸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하늘나라 쌓고 가면은 땅도 만족하고 하늘도 만족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혼자 이렇게 연구를 해본 거예요. 나는 막 설교를 해도 이 설교가 이렇게 합리적일 수가 없어. 내가 생각을 해봤다. 정리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뭐도 있었다. 그것도 각종 보석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가져도 꼭 만족을 채우지 못하는 욕심에 꽉찬 조금 이상은 삶도 있지만, 세상에 별것도 아닌 금반지 하나를 크게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못 끼고 다닌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너무 그거 잘하는 거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거 하나로 그렇게 괴로워하는 여러분의 삶을 원치 않으시는, 마음껏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에덴이 되려면 적어도 막 내가 너무 사치하는 건 문제지만 적당한 정도의 구비는 갖추고 사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한 에덴의 축복이 회복이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내가 깨달아봤다 그 얘기요. 꼭 옳다는 것보다도. 아멘.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놀래 자빠질 게또 나옵니다. 아유 나 이거. 에덴 동산에는 악기가 다 있었어요. 에스겔 28장 13절 다시 돌아가 봅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뭐가? 소고와 그 다음에 비파가. 나 너무 놀랬어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은, 소고라는 건 탬버린 같은 악기 있죠. 탬버린. 비파라는 건 하프 같은 거, 현악기 하프. 예.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악기가 있었다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이때잖아! 지금 이때잖아! 내가 지금 성경을 읽었지, 지어낸 게 아니잖아! 맞아요, 들려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이 오래된 나라의 박물관을 가서 뭘 느꼈어요? 예를 들어, 이집트나 오래된 나라들 있지, 이렇게. 그런 나라 박물관. 가봤어야지, 뭔 얘기가 이게. 제가 이 다음에 또 크루즈를 혹 가게 되면 그때 꼭좀 따라서 한번 가보세요. 보통 재밌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도 CTS에서 서울 여행사하고 이렇게 해서 크루즈를 했는데요. 난 정말 크루즈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고 세상에. 이게 막 버스가 쭉 가잖아요. 이게 버스가 쭉 가니까 그냥 가야 되는데, 왜 장목사님은 우리 차에 안 타냐는 거예요. 그러니 차가 한두 대냐고, 이게. 수십 대를 이차 타가지고 즐겁게 하고, 또저차 타가지고 즐겁게 하고, 이차 타가지고, 날 잡아먹어라. 내 그래서 그냥 결심하기를, 야, 예수님이나 가라고 하면 몰라도 내가 안 간다. 그러죠.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본인들은 좋을지만 나는 힘들어가지고. 근데 또 가자고 해가지고, 거절 못해서 또 갔죠, 이번에는. 근데 이번에는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불평이 거의 없이 막 너무 행복하게 이제 했는데, 아이, 제가, 여러분, 지금도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재밌으니 일반적으로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아주 막 너무너무 재밌고 행복하고, 그냥 구경을 잘 하고. 근데 이제 이집트의 박물관을 딱 가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지금 만들어도 저렇게 못 만들겠다. 그 옛날 몇천 년전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 거기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지혜라고 하는 거는 발전도 하지만 출발할 때 지혜도 탁월했다는 거죠. 이 말하는 사람의 수준과 이 듣는 사람의 수준이 이게 좀 일치가 돼야, 일치가 돼야 이게, 왜냐하면 이 놀래야 될때안 놀래면 말이요, 내가 놀래버려.
그러니까 인간의 기술이 계속 뭐 해요? 발전을 해, 발달을 해. 인간의 지혜가 기술이 발달을 해. 그런데 발달되는 기술도 있지만 발달되는 지혜도 있지만 탁월한 지혜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에덴 동산의 악기는 발달해서 나온 게 아니고 시작할 때부터 그게 나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인간이 표현하는 말 가운데 최고의 수준의 말을 시라고 그래. 시. 시는 넣어주는 게 없잖아. 짧지요. 그 시에 곡을 붙인 걸 노래라고 그래. 그러니까 인간의 최고의 수준은 뭐요? 노래야. 노래. 그래서 무조건 음악을 했다 그 말은 돈덩어리다 그 말이에요. 왜냐? 음악은 돈 없으면 못합니다. 피아노도 돈이고 첼로도 돈이고 바이올린도 돈이고 성악도 돈이고 뭐 하여튼 뭐냐? 음악을 했다 그 말은 돈덩어리다. 시 음악을 했다. 그럼 여러분은 돈덩어리다. 반대로 음악을 했다. 돈덩어리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돈 없으면 음악을 못 시킨다는 거지 애들.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음악을 못 시켜. 자, 그것이 왜 그러냐? 그 음악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질서가 없어. 질서가. 얼마나 우리나라가 웃기냐면, 나도 우리나라지만 여러분이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 가서 지내보면요, 대번에 느끼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 Excuse me. I'm sorry. Excuse me. I'm sorry. 그 말이 막 팍 들려와. 살만 돼도 I'm sorry. Excuse me. Excuse me. I'm sorry. I'm sorry. Excuse me. 막 실례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요, 미안하다는 말 듣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아니야. 어느 정도로 안 오냐면 우산을 확 피는데 옆에 사람이 눈을 팍 찔러버렸어. 그러면 아이고 죄송해요. 아이고 어떡해. 이거 미안해요. 이래야 되는데 우산 피는데 왜 거기 있어. 이래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선진국으로 가는데 야만적인 자세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그 이기적으로. 참 보세요. 미국 사람들은요, 연필 깎을 때 이렇게 깎아. 이렇게. 이게 얼마나 의드네. 이렇게 칼날을 나를 향해서 깎으니. 우리는 이렇게 깎잖아. 이게 뭔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은 다치더라도 내가 다치야 돼. 칼날을 나를 향해 이렇게. 우리는 다치더라도 네가 다치야 된다. 이렇게 네가. 근데 돈 셀 때 보면 달러 또는 꼭 밖으로 세. 이렇게 1달러 2달러 이렇게 주면서 셉니다. 이렇게 갖고 탁 해서 줘요. 우리는요 팩 해서 끌어땡 팩. 영국에 가면 웨슬레 목사님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그 웨슬레 목사님 교회를 가면 바로 교회 뒷마당에 웨슬레 목사님 묘가 있어요. 교회 뒷마당에 묘가. 미국을 가면 이런 교회를 이렇게 해나가면서 장로님들이 참 공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마당에다가 기념 묘지를 해드려. 그리고 공동묘지가 시내 한복판에 준비해. 웨슬레 목사님 교회에 바로 길을 건너가면 수백 년 된 아주 수백 개의 묘가 쫙 있어요. 벌써 이렇게 보기에도 진짜 오래됐다는 게 느껴져. 이렇게. 그게 선진국. 다시 말하면 성경 문화가 꽃피운 나라들의 실상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네 제일교회에 장로님이 참 공이 많아. 이 교회를 지을 때 헌금도 많이 하고 모분이 됐어. 그래가지고 참 귀감이 된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묘지를 돌아가셨을 때 마당에다 해놓으면 비 오는 날 새벽 예배 안 나옵니다. 사람들. 아니 왜 똑같은 시체인데 그들은 왜 가까이 두고 우리는 자꾸 멀리 하려고 그럴까? 그게 문화 차이예요. 문화 차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죽은 사람이 수호천사가 된다고 생각을 해. 구원받아서. 에? 구원받아서 수호천사가 돼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해준다? 기도해준다.
그러니까 시체를 두려워를 안 해.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독교 문화가 꽃피우기 이전에 이미 다른 문화가 들어가지고 귀신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돼가지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서 매겨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무슨 효도인 것 같은 의식을 팍 심어놓으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지 부모도 없이 봐요. 부모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이 효도가 아니라는 거지. 그 영혼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게 하는 게 효도지 구원 못 받아가지고 귀신 돼가지고 떠돌아서 제사상이나 얻어먹게 그게 무슨 놈의 효도야? 알지도 몰라가지고 부모 영혼 귀신 만들어가지고 제사상이나 얻어먹게 하는 게 그게 무슨 놈의 효도야? 그 영혼이 천국 가서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아까 얘기했는데 열두 진주보석 꾸민 집에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게 효도지. 맞아요? 들려요? 모르니까. 이러 아니 지금 내 말이 구구절절이 옳지 않습니까? 예. 근데요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5절로 가보세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게 아버지를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는 몇 대까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을 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가면 자손 천대 뭐를 내려줘? 복을 내려줘. 근데 내가 저주받아 죽으면 자손 3,4대 뭘 내려줘? 저주를. 그러면 오늘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사실 그 자식을 위해서 나는 뭐 그렇게 자식을 막 애지중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범하게 키운다고 키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둘 키웠는데 돈 덩어리요. 돈으로 만들어도 만들겠어. 아니 뭐 화려하게 그게 안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돈 덩어리요. 에?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내가 참 평범하면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자식을 위한 건 줄 알아? 진짜 자식을 위한 게 뭔 줄 알아? 내가 구원받아 가서 자손 천대에 복 내려주는 게 진짜 자손을 위한 거예요. 내가 저주받아 죽으면 내 저주가 3,4대 내려가 이것보다 큰 자식을 향한 저주가 어딨냐 이 말이오. 자손을 위하는 게 공부시키는 것보다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 내가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주는 것이 천대의 복을 내려주는 거니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아우 이걸 어떻게 설명을 어떻게 해야 이것을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한 집안이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 생기는 것과 한 집안이 지옥 가는 사람이 하나 생기는 것이 자손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이 미치는가를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주고받아야지 아는데 죽어볼 수는 없고 죽으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은 안 믿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내 자손과 자식을 위한 가장 확실한 1등은 내가 뭐 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손 천대 뭐가 가니까? 복이 가니까. 봐봐요! 내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다 본인들이 예수 믿고 뭐 받아줬어? 구원 받아줬잖아. 본인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본인 예수 믿고 구원 받으니까 그 부모의 시신을 옆에다 두어도 두려움이 없는 문화를 만들어서 그들은 200, 300년 역사의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됐잖아. 우리나라는 역사는 무궁한데 300년도 안 된 역사에 저렇게 잘 사는 나라는 뭐고 9천년 역사에 솔직히 우리나라에 복음이 안 들어왔다면 무슨 학교 다닙니까 지금? 우리 서당 다녀야지. 병원은 무슨 병원이요? 한약방 다녀야지. 솔직하게 얘기해서. 말 바꾸면 북한에 이런 복음이 들어갔어 보세요.
얼마나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 텐데. 아우,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이 말을 알아듣겠어. 어? 아무리 좀 어리해도 좀. 왜 그걸 몰라? 그냥 어느 한 구절이라도 성경대로 안 된 구절이 있냐 보라고. 진리니까. 그러니 여러분 자손을 위해서라도 뭐 해야 되겠어? 예수 믿고 천당 가주세요. 할머니! 할머니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자손을 위해서 제일 훌륭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천대 복이 가니까. 어? 천대 복이 가니까. 할머니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3, 4대 저주 내리는 거예요. 내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뭔 말인지 확 와 닿을 수 있는데 그 말을 내가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말이라는 걸 어떻게 다 하고 살겠어. 어.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내가 얘기해 줄게. 어. 그런 얘기를 다 모았다가 크루즈 할 때 다 얘기해 준다 그 말이야. 얼마나 재밌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 못 알아들어도 이것만 알아들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자손들을 위해서 최고로 중요한 일이다. 시작. 자손이 몇 대 복을 받으니까 천대. 그러나 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3, 4대 저주를 주니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아무리 많은 걸 가르쳐도 그런 저주를 3, 4대 내리면 자손들이 잘 되겠냐고. 세상 속담도 몰라. 부자 3대 못 가고 가난 3대 안 간다. 응? 돈 그게 막 갈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라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예, 또 내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주자 이거요. 누구를 위해서라도 할머니! 왜 이렇게 할머니는 불렀었는데 할머니 팬들이 많아 나. 왜냐하면 할머니들이 아무래도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많이 보시잖아. 예, 그러니까 계속 김문은 목사님하고 내 것만 왔다 갔다 찾아서 둘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야 몇백 명 안 되지만 지금 텔레비 보고 있는 사람은 수십만 명이니까 할머니 어찌 이렇게 할머니만 불렀었는데 할아버지는 지금 경로당 놀러 갔잖아. 할머니들이 보니까 그러지. 할머니 예수 믿고 천당 가주는 것이 자손 천대에 복 주는 거요.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하늘나라 가시오. 할머니 이대로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면 할머니 그냥 죽어 끝나는 줄 알지. 자손 3, 4대 저주가 내려가. 왜 그런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 그거는 크루즈 때 얘기해 준다니까. 솔직하게 우리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 복음이 안 들어왔으면요. 지금 이렇게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120년 기독교 역사에 대한민국 이만큼이라도 참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 잘 살게 된 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아멘. 에이. 그걸 누가 부정할 사람이 있냐. 그걸 누가 부인할 사람이냐. 하나님은 여러분 잘 살기도 바라지만 그러니까 집에다가 딴 건 안 해놔더라도 꼭 아끼는 뭐 한 가지라도 해놓고 참 없으면 MP3라도 하나 갖다가 음악을 들어. 음악은 인간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최고의 수준이요. 그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세상은 노래고 교회는 찬양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가대가 잘 되는 교회가 잘 되는 거야. 음악이 살아있는 교회가 잘 되는 거야. 그걸 사람들이 몰라. 나는 다 다녀보니까 알잖아. 그러니까 음악이 살아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왜? 그게 음악의 수준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어요. 축구하면 몇만 명씩 모여. 야구하면 몇만 명씩 모여. 음악회하면 몇 명 안 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수준이. 축구도 몰리고, 에? 뭐요? 보세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 보세요. 왜 유럽이 선진국이요? 유럽은요, 오페라 이런 거 하면 막 그냥 그 3층 그 막 꽉 차잖아. 오페라의 유령도 안 봤어? 아니 영화에서라도 나오잖아. 그 사람들은 막 이런 성악가가 나오면 막 입추의 여지 없이 그 큰 영화 꽉 차잖아. 우리나라는요 가서 졸고 있어.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나 야! 아이고. 지금
나라가 이거 놔두니까 안 되겠어요. 왜냐? 지금 우리나라에 동성연애를 합법화하자는 게 자꾸 올라와. 여러분, 왜 그 끔찍한 것을 자꾸 그, 여러분, 동성연애를 하던 사람이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쓴 고백을 들어봐. 에? 그 합당하지 못한 걸 자꾸 합당하려고 하지 말고 합당하지 못한 것은 합당한 쪽으로 바꿔서 살게 해야지 자꾸 합당하지 못한 걸 합법화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아니 누가 봐도 동성연애하면 이상하다고 보는 걸 그걸 왜 자꾸 정상이라고 우기려고 그래. 이상한 건 이상하다고 해야지 정상으로 돌아오지 이상한 걸 정상이라고 다 이상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제 하나 물어봅시다. 그 남자들끼리 돼 그게? 네? 그 여자들끼리 되냐고? 되지? 그걸 변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변태. 근데 하나 물어볼게. 애는 어떻게 할래? 애기는? 봐요. 진리라는 것은 확대해도 진리고 축소해도 진리여야 돼. 확대하면 진리인데 축소하면 진리가 아니다든지 축소하면 진리인데 확대하면 진리가 아니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가 뭔지 아세요? 적게 빼도 선명하고 크게 빼도 선명해야 좋은 카메라요. 적게 뺄 때는 선명인데 크게 빼면 흐리여 그 좋은 카메라가 아니야. 그게 무슨 얘기냐? 봐봐요. 그러면 자 동성연애를 합법화해서 모든 인류가 다 동성연애를 한다고 해보자. 인류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살면 번식이 안 되니까 끝나지. 생육하고 번성이 안 되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만들어서 인류가 끝나는 그런 삶을 합법화하면 안 되지. 남자가 여자하고 그냥 좋잖아. 그 왜 좋은 짓을 놔두고 그 이상한 짓을 다 이상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가지만 가르쳐 줄게요. 본인이 몰라서 그러는데 그 속에 희한한 음란한 영이 들어가서 그래. 이게 다 영적인 문제거든. 본인들이 영적인 사실을 인정을 안 해서 그러지. 되나 못되나 하나님만 원망하는데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고 여기 마귀도 있어. 여기 또 귀신도 있고. 요것들이 사람 속에 틈타서 그래. 그러면 잘 보세요. 에덴이 뭔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왜 에덴이 무너졌어요? 요놈이 틈을 타서 무너진 거야. 이게 쭉 흘러가. 에덴이 그랬죠?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어요? 요놈이 틈을 타서. 왜 욥의 가정이 무너졌어요? 요놈이 틈을 타서. 왜 사울 왕이 미쳤어요? 요놈이 틈을 타서. 왜 아나니와 삽비라가 잘못됐어요? 그놈이 틈을 타서. 왜 가론 유다가 잘못, 그놈이 틈을 타서. 이거 보세요. 전부 악한 놈이 틈을 타니까 무너질. 그것은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에덴을 그렇게 뒀냐고. 뭔 번지수를 제대로 알구나. 좀 똑바로 물어봐.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마귀하고 짝해서 그 속에 거짓이, 진실해야 되는데 거짓이 들어오고 선해야 되는데 악이 들어오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추가 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여러분 동성 연애를 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한 얘기를 한번 들어봐봐. 그냥 나를 이해해달라고 나도 똑같이 봐달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너같이 있다가 나온 사람 얘기를 들어봐봐. 네가 얼마나 지금 잘못된 위치에 있는지를. 그냥 무조건 이해해달라. 봐봐요. 이해는 이해될 일을 이해해달라고 그래야 이해 안 될 일을 이해해달라고 안 되지. 예를 들어서 내가 배고파. 돈 없어. 다니면서 빵을 계속 먹었어. 나 좀 이해해달라. 배가 고파서 먹은 것을. 그러면 질서가 무너지잖아. 질서가 무너지잖아. 이해를 해. 배고픈 것을 이해해주기에는 맞지만 그러나 네 행위가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어떻게 이해해달라고 그래. 내가 얘기잖아. 아, 남녀가 사랑을 하듯 남자끼리 왜 못합니까? 그건 우정이어야지. 그건 우정이어야지. 사랑은 아닌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얘기잖아. 변태라고. 근데 이것이 지금 이것이 민노당은 당론으로 정해서 지금 국회에서 관철을 시키려고 그래. 자, 이걸 관철을 시키면
이걸 관철시키면 이제 목사님들이 내가 이런 설교를 못해요. 왜? 내가 이제 헌법을 위배하게 된다, 이게 내가. 예? 그래서 영국에서요, 미국 목사님 영국에 가서 부흥회를 하다가 설교를 막 하는데 한 친구가 번뜩,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설교 중에. 뭐요? 그랬더니, 동성연애가 죄입니까? 그 죄지! 그랬더니 바로 목사님이 구속돼버렸어. 왜? 동성연애법을 통과하니까. 위법을 한 거예요. 남색이라는 설교를 보더니, 아, 내가 거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아, 이거 봐라. 민주주의가 좋은데, 이 민주주의 속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성경을 자꾸 파괴하려고 하는 일을 하더라, 이거죠. 아유, 이거 참. 아파지.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내서 뭐를 했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자,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자, 출애굽을 해서 갑니다. 갔더니 그냥 쭉쭉쭉 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뭐가 딱 막혀 있어. 홍해바다가. 그 홍해바다를 건널까요 말까요를 투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못 건너지. 투표하면은 여호수아, 모세, 갈렙만 가, 나머지는 가지 말자. 그러면 안 가면 되돌아갈 거냐 그 말이야. 봐요. 투표는 민주주의야. 건너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 민주주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속에 민주주의가 나와야지 아, 이런 수준 있는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속에 민주주의가 나와야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 예를 들어서 예, 토요일도 쉬는 날이고 금요일도 쉬는 날이고 월요일도 쉬는 날이요 일요일만 쉬면은 그냥 쪼르륵 쉬네 아 근데 우리는 왜 놀러를 못 가? 주일날이 중간에 껴가지고 그래서 회의를 했어 목사님 우리 사무처리회의를 열어가지고 공동회의를 열어서 이번 주일은 한 주 쉬기로 결의를 합시다. 그래서 결의하면 쉬어지는 거요? 다 결의해서 쉬더라도 성수주의를 할 사람은 나와서 해야 된다 이거지. 그거는 결의할 사항이 아니라 뭐 할 사항이요? 순종해야 될 사항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의할 사항이 아니고 순종해야 될 사항이라 이거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투표를 붙이는 게 아니요. 뭘 해야 돼? 순종을 해야지. 그렇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헐고 다시 짓까요? 리모델링을 할까요? 그거는 투표해서 하면 돼. 뭔 말 이해가 되죠? 그건 하나님께서 리모델링을 하든 새로 짓든 그건 너희들이 합의해서 해라. 그거는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다 팔아서 나눠 가집시다. 이거는 투표해서 될 사안이 아니라니까. 뭐 말이 이해가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근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탈을 쓰고 예수님이 결국 왜 죽었어요? 응? 이 군중 심리에 몰아 죽인 거거든요. 군중 심리에 십자가 못 박아라! 십자가 못 박아라! 십자가 못 박아라! 아유, 그때 내가 있었으면 우리 예수님 안 죽었습니다. 왜? 내가 놔두지를 않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목소리 한 질라 큰데. 잠깐! 도대체 이 예수를 왜 죽이라고 그러는 거냐? 여러분은 이 예수님에게 무슨 피해를 봤습니까? 내가 아는 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기적을 베풀어 다 먹였습니다. 우리가 평생 들을 수 없는 신비로운 하늘의 비밀과 신비로운 좋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예수를 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옳소! 이렇게 했으면 살았는데 한마디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있었으면 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안 죽게 했어.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안 죽으면 배려버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배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때 안 태어나게 하시고 요때 나게 하신 거예요. 요때 다 나도 생각을 해봤어. 혼자 그냥. 근데
그 상황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할 일이 맞지만 지금 이 상황은 지금 나라가 되어지는 일은 가만히만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더라 그 얘기죠. 옳은 소리를 바로 자꾸 얘기하세요. 이게 지금 교단이든 사회든 나라든 내가 보면요. 착한 사람은 침묵하고 헛소리하는 사람은 계속 떠들어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 왜? 입 섞고 싶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 여러분이 선거를 안는다고 아무도 당선이 안 됩니까? 아니잖아. 내가 선거를 안 해도 누군가 하면 그 사람이 되잖아. 그럴 바에는 자꾸 내가 찍는 사람이 되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이제 선거는 어느 정도 해야 돼. 하여튼 애가 나오려고 그들라 아까 가만히 있어봐. 투표하고 나와라. 이러고 해서 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또 식사를 하는데 그 식당에 손님들이 내 팬이야. 그냥 이 사람도 인사하고 저 사람도 인사하고 하나는 막 사진 찍자고 난리를 치게 보니까 내 우간이 앉아서 소주 먹고 있어. 내가 그래서 전화번호 적어왔어. 아니 그냥 음식 맛있는 거 많더만 그냥 먹지 왜 소주를 거기다. 여기 다 이거 먹은 경험이. 그래 좋아. 내가 물어볼게. 솔직하게 대답해.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소주 한 잔도 먹어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지비는 잘 생각해봐. 지비가 먹어본 적이 없다. 이게 한 잔도? 진짜요? 근데 꼭 먹은 것 같이 느껴져. 왜 내가? 혼내려. 그러면 한 잔이라도 먹어봤다. 빨리빨리 들어. 이 지비는 몇 살인데 벌써 먹었어? 너는 내려 이놈아. 뭔 여지껏 들고 있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거기다가 자꾸 소주잔 집어넣으면 성령님 무슨 성령주 담는 거예요? 뭐예요? 응?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거기다 담배 연기 쪽쪽 빨아넣으면 무슨 성령님 민방공 훈련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응? 아니 담배를 피워도 나 진짜 이렇게 피우세요. 이걸 얼마나 빨아 당기는지 엎어지면 항문으로 연기가 나오게 생겼어. 근데 여러분 담배 연기가 닿는 곳마다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거 아세요? 나 진짜 네 정말요.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요 담배 피우는 사람은 죽으려고 포기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본인은 취미라고 하고 습관이라고 하지만 그냥 인생 죽으려고 빨리 죽을란다 빨리 죽을란다 자기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지만 자기 사는 삶이 그렇다. 술 먹는 사람은요 자기 삶을 포기하고 마시는 겁니다. 에? 죽을란다 나는. 이런 놈은 세상 더 살아서 먹을. 내가 그런 의도가 기든 아니든 당신의 하는 행위는 그렇다 그 말이야.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쥐 앞에다가 물을 한 잔 넣고 술을 한 잔 넣고 쥐를 내보내서 쥐가 나가서 물 마실까 술 마실까 한번 손을 들어봐요. 쥐가 나가더니 물을 마셨다. 응. 손 내리시고 쥐가 나가더니 술을 마셨다. 응. 참 신기한 게 쥐는 술을 안 먹어요. 근데 어떻게 쥐가 술 먹는다고 손을 들을까?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식으로 손을 들더만 그래요. 자기식으로. 열 번을 내보내도 술을 안 먹어 쥐는. 그러니까 의사가 이걸 어떻게 숨을 해야 되냐 막대기로 쥐를 찔러버려서 팍 쥐는 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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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찌직 그러니까 나가 술을 먹더라는 거예요. 아 이것이 술을 알아서 먹는 게 아니라 뭐 받아서 스트레스 열 받아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안 찌르고 내보니까 또 물 먹어. 이거 봐라 찔러서 술 먹이고 찔러서 계속 찔러서 술 먹이니까 나중에는 이제 안 찔러도 나가서 뭘 먹어 이제 그 인백인 거예요. 중독이 된 거예요. 아따 이 쥐가 술을 먹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으니까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찌찌찌 찌찌찌
지지리지지직 지지리지지직 이게. 근데요 난 진짜 나는요 나는 진짜 왜 그러나 몰라. 내가요 어떤 원리를 하나 알아가지고 그 원리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약육강식의 원리인데 강한 놈이 약한 거 먹을 때 고양이가 쥐 먹을 때 그냥 안 먹어요. 야오 그래. 그러면 쥐가 찌질이 그때 확 먹거든요. 그래서 내가 쥐가 고양이한테 안 잡혀 먹는 방법을 알아낸 게 야오 할 때 더 세게 쫙 그러면 고양이가 놀랜다. 내가 이거를 쥐한테 가르쳐줄 방법이 없어서 못 가르친다. 그런데 드디어 그 쥐가 나왔어. 걔가 테레비를 봤나 봐. CTS를. 아유 진짜 방송에 나왔는데요. 쥐가 쫙 하고 고양이를 물으니까 고양이가 도망가. 그게 드디어 카메라에 잡혔다니까. 그러니까 그 쥐는 내 테레비를 본 거요. 에? 아니 지금 내 말을 TV 본 분 계셔 혹시? 저 봐. 저 수준이 통하는 사람이. 쥐가 고양이를 물어서 도망 보내. 이게 내가 그걸 가르쳐 줬는데 드디어 그 쥐가 그 설교를 들었어. 그래가지고는 고양이가 도망가듯이 쥐한테 물려가지고. 에. 그런데 문제는 쥐는 기분은 좋은데 죽어가는 거예요. 기분은 좋은데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건강이. 그거를 변질이라고 그래. 마귀가 사람을 통해 나오면 그게 변질입니다. 죽어가. 그러니까 안 되겠어. 갖고 이제 술을 없애고 물만 왔어. 그러니까 이제 쥐가 나가서 물을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맛이 없어. 뭘 찾아? 술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어쩔 수 없이 물 먹다가 물맛이 돌아왔어. 그거를 변화라고 그래. 아, 사람은 두 가지 길로 간다. 변화의 길로 가냐, 변질의 길로 가냐. 이 변질된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고, 이 변화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 말이요. 아멘. 이 천국 가는 사람이 이루고 사는 게 에덴이고, 에? 예, 이 지옥 갈 사람이 사는 사람이 바로 에덴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왜 에덴의 회복이 중요하냐? 땅의 에덴을 회복한 사람이 천국을 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냐? 딱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 찬송가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 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그러니 변화된 사람 마음속에 누가 계시는 거요? 성령님이. 변질되는 사람 마음속에 누가 역사하는 거요? 귀신이. 그래서 변질된 삶을 사는 거야. 사람들이 영적인 일을 몰라서 우리.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거기에 성령을 넣어주는 것, 그거를 전도라고 그러는 거야. 전도라는 건 뭐냐? 운전수를 바꿔주는 거거든. 세상 사람들은 죄송해요. 자기 마음으로 살든지 귀신이 운전하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의 삶을 운전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성령님께서 운전하고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